오늘 전태일 열사, 노동자, 바보 전태일, 전태일 열사의 53주기입니다.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봉제공장들이 모여있는 밀집한 곳에서, 청계천에서 평화시장 앞에서 몸에 석유를 붓고 불을 당긴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현대사의 비조로 추앙받고 있고 기억되고 있는 전태일 열사의 53주기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고귀한 뜻, 절박한 마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전태일 열사의 53주기를 기억하면서 제 페이스북에 썼던 글을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릴 터이니까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전태일 열사 53주기에 붙여서 전상훈이 대학생이 된 후 들었던 가장 폭력적 질문은 이것이었다. 야 상훈아, 전두환이라는 개 XX와 같은 본관의 전시냐? 나는 이 기분 나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전두환의 본관은 완산, 현재 전주입니다. 전두환의 본관은 완산이다. 나 전상훈의 본관은 정선이다. 강원도 정선. 물론 이런 우호적인 질문도 있었다. 상훈아, 너 전봉준 장군과 같은 집안이냐? 본관이 다르다. 전봉준 장군님의 본관은 천안이다. 이때 제가 받은 질문에 낯선 이름도 들어있었다. 상훈아, 전태일 열사를 아느냐? 전태일 열사? 나는 그분의 이름 들어본 적이 없어. 어떤 분인지 몰라. 대학 신입생 전상훈은 이때 전태일 평전을 읽었다. 눈물이 나고 슬펐다. 전태일의 본관이 어디인지는 당시에는 몰랐다. 물론 본관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인터넷 시대가 되어 검색을 해보니 전태일 열사의 본관이 전상훈과 같은 강원도 정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간송 전영필 선생도 같은 본관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전상훈, 내가 만약 1985년으로 돌아간다면 상훈아, 전두환이라는 개자식과 같은 전시냐? 이런 질문을 당했다면 85년으로 돌아간 전상훈, 전두환 개자식의 본관은 완산이다. 전상훈의 본관은 전태일 열사와 같은 정선이다. 같은 대구 출신, 같은 본관의 정선 전시 집안. 그러나 이보다도 전태일 열사의 53주기에 아름다운 전태일 청년 전태일을 기억한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제가 전시 집안에서 온전전자 사람인 변에 임금왕자를 쓰는 온전전자를 쓰는 집안인데요. 강원도 정선 본관이 이제 가장 많습니다. 정선 전시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강원도 정선이고요. 전태일 열사도 저도 간송 전영필 선생도 정선 전시를 본관으로, 정선을 본관으로 하는 전시 집안입니다. 전두환이는 현재의 전주인 완산 전시라고 불리고요. 녹두장군 전봉준
천안전시 천안이 본관입니다. 대명천지에 본관 따지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2023년에 따지는 웃기는 우스운 얘기지만 1985년도 아직 전통사회에 문화가 남아있던 1985년도 대학교 1학년인 전상훈이 낯선 서울 땅에서 선배들과 친구들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저의 성씨에 관련된 질문에서 가장 기분 나빴던 질문은 당연히 전두환에 관련된 질문이고 전두환에 관련된 질문이고 가장